살살만 갈아서 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덩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나요? 요즘에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간단으로 가지 요리를 하시게 하겠는데요. 가지 요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주 초간단으로 하는 겁니다. 가지 3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양파 1개, 홍고추, 파는 시간 관계상 썰어놨어요. 가지는 깨끗이 씻어서 꼭지를 따랐습니다. 꼭지는 버리지 마시고 이걸 말려서 이제 차로 끓여 드시면 좋겠죠. 껍질을 벗기듯이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간단합니다. 가지는 쪄서 이렇게 찢어갖고 했는데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거의 요리는 80%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양파 좀 썰어주세요. 고추는 그냥 땡글땡글하게 썰어줍니다. 팁인데요, 이렇게 썰어놓은 가지를 기름을 전혀 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예열된 프라이팬에다가 가지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기름을 두르면 안 됩니다. 가지는 네, 수분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해먹은 결과가 이렇게 초간단하게 먼저 구워주세요. 가지가 어느 정도 구워졌으면 양파를 넣어주세요. 불이 없는 쪽으로 몰아넣으시고요. 파를 좀 넣어주세요. 소금을. 한 큰술 정도를 부어주세요. 가지는 한쪽에 이렇게 몰아놔 주시고 이렇게 파만 기름만 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좀 섞어주세요. 냄비를 돌려놓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고춧가루 조금만 넣어도 되고요. 썰어놓은 홍고추를 넣어줍니다. 한 큰술은 살살만 갈아서 넣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가지 요리를 해봤는데요. 쪄서 무치고 이러는 것보다도 이렇게 먼저 가지 먼저 기름 없이 볶다가 하시면 굉장히 담백하고 들기름에다가 파만 나중에 볶아서 이렇게 하면은 맛이 굉장히 산뜻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간은 여러분 기호에 맞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더운 날 건강 챙기시고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